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줌 강의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화면은 약간의 이제 초상권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카이스트에서 합된 학생들 대학원 수업에 잠깐 장면을 이제 활용해 봤는데요. 저는 지금 이제 이러한 환경에서 여기 줌이라는 가정하에 또 제 M스튜디오 출력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줌 화면이 있고 여기에는 파워포인트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음악을 조금 줄여서 조용히 하면서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선생님은 이쪽의 화면, 즉 그 학생들을 보면서도 하는데 이쪽 화면에 이제 제가 줌을 했던 화면을 켜보면은 뭐 이런 화면이 이제 돼서 강의를 하던 거죠. 이렇게 줌을 해서 가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발표자 모드, 여기서 발표자 모드를 누르게 되면은 발표자가 크게 되는 거죠. 저 화면을 쓰게 그렇기 때문에 제 화면으로 바꿔서 제 화면에 그 줌 화면, 제가 제 카메라로 줌을 키고 있는데 줌 화면을 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이게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됐을 때 발표자 보기를 눌러놓으면 이제 여기 화면이 여기서 비디오 고정을 해제하고 비디오 고정을 이쪽으로 해놓게 되면 제 강의만 이제 나가게 되는 것. 이런 것이 줌에 있는 기능이죠. 이렇게 해놓고 강의를 하고, 전 참고로 이제 갤러리 보기로 해놓고 한다면은, 이쪽 화면, 즉, 그,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화면에 줌을 움직이면서 이쪽에 그 발표를 하게 되는데, 이쪽에는 주로 파워포인트를 넣는 거죠. 여기 파워포인트를 넣으면은, 이제 학생들은 이 화면만 보고 있으면 되죠. 여기 발표하는 사람이 발표자, 학생이 질문 학생 얼굴이 나오고, 선생님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면서, 이쪽에 파워포인트를 가서 선생님 평상시 강의하듯이 이 파워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 비디오가 유튜브로 나간다고 가정하거나 혹은 페이스북으로 나가게 되면 이 비디오만 보면 학생과 여기 학생과 칠판이 있고 그것을 다 같이 보게 됩니다. 이것은 이제 왼쪽만 누르게 되면 다음 장이 나오죠. 교실도 이렇게 나와서 교실 수업도 이거 써라 그런 뜻으로 있는 거고요. 뭐 이건 이제 저희가 참고로 뭐 이번에 이러니 코리아를 할 때 요새 이제 에듀텍 코리아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때 할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 발표를 편하게 선생님이 그 마우스 클릭만 하면 왼쪽 오른쪽 마우스 클릭만 하면은 되게 되는 거죠. 이렇게 새로운 강의 방식으로 이 가상 교실에 오면 즉 여러분의 아이스 교실에 오면 거기에서 선생님은 이 교실 안에서 학생과 칠판과 이것을 보여주면서 가게 되고 이 화면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나가니까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된다는 겁니다. 오늘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날 때는 음악도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하는 거죠. 조금 더 크게 해주면 좀 신나는 음악이 되면서 나가게 돼 있고 이 스튜디오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크게 에게 보일 수도 있고 이제 장면에 따라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. 이 모니터를 왼쪽으로 누구나 이 스위처 믹서를 비전 믹서에도 만들 수 있기 어려운 이런 거를 이제 해서 멋진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면 자동으로 이제 선생님이 크게 나올 때 혹은 자료가 크게 나올 때가 되면서 칠판 있는 수업, 칠판 크게도 할 수도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칠판을 가지고 마음껏 하게 되고 자막도 파워포인트에 있는 자막만 넣게 되면은 거기서 이 자막 환경이 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PPT 자막이 되는 다름의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. 학생이 이야기를 할 때는 학생이 커지게 돼서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학생을 보게 되고 여기에서 그 발표자 모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발표자 크게 나오면서 학생은 질문이 항상 바뀌면서 가게 되고 이쪽에 가게 되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오면서 다음 장을 누르면서 수업을 하면 되게 됩니다. 이 장비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스튜디오용 방송용 이런 것이 다 있게 돼서 누구나 쓸 수 있게 되고 어디나 놓으면 작동자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할 수도 있다. 그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 강의를 하는 새로운 강의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